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금 부속소의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1번 SB 안티몬입니다. 안티몬이는 독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광학 천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학 천배에서는 조명이 반사되면서 철이나 기본적인 그냥 다양한 성분, 초록색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조직 구조가 잘안 보이죠. 빛 반사도 당연하고요. 특별하게 기존 광물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특별한 조직 구조가 보이지 않는데 다만 바깥 표면이 이렇게 직선 형태를 띠면서 사선과 직선이 얽어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말은 무르다는 뜻이죠. 안티몬의 경도가 좀 상당히 무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학 2000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광학 2000배인데요. 네, 광학 2000배 좀 윤곽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약간의 직선과 사선이 어우러진 한 30도, 45도 정도, 30도 정도 되겠네요. 자, 보면서 이제 약간의 조직 구조가 보이는데 아직 알갱이는 모르고 이제 평면 조명에서 네 이제 좀 이쪽 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 구조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선과 빗금 사선과 직선이 어울려지면서 이제 이 조직 구조가 패턴이 형성되는 걸 보이겠습니다. 무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여기에서 약간의 삼각형 구도는 보이지만 완전 삼각형이 아닌 자, 직선 형태를 아주 얇게 직선 형태가 보이는 걸볼 때, 무르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삼각형, 빗금과 삼각형이 어그러집니다. 이 조직 구조는 상당히 특이하죠. 빗금과 삼각이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티몬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르네요. 2000배에서부터 보이면 이제 4000배 볼까요? 네. 자, 이제 4000배. 자. 오, 4000배에서 윤곽이 보이네요. 아, 이거는 이제 역시 광학 4000배에서 보이면 이거는 조직 구조가 아주 입체가 크다는 뜻이에요. 밀도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보이잖아요. 4000배에서 지금 잡아당겼는데 입자가 보인다는 것은 밀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입자 큰 거죠. 이렇게 격자로 약간의 45도 격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35도, 45도, 또는 65도 빗금과 직선이 어울려지면서 이렇게 만나는 구조네요. 네, 이 구조는 보통 양철 지붕 그런 데 많이 사용되죠. 45도와 직선, 그러니까 삼각형에 30도도 있네요. 자, 이런 구조 형태 패턴이 이제 물질을 이룰 때 입자들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다는 거 아주 흥미롭네요. 자, 여기서 거의 뭐 안티몬은 광학 4000배에서 오면 입자가 굉장히 굵고 크다는 거, 밀도는 약하다는 뜻이죠. 입자가 여기서 다 보이니까 격자가 아마 여기에서 패턴이 다 형태가 안티몬은 거의 결정나겠네요. 쉽게 안티몬은 보입니다. 51번 원소 신원소 주기표 51번의 안티몬이 SB는 직선과 격자. 평행사면은 아니네요. 약간 평행사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좀그 구조는 아니고 굉장히 무르면서 자 여기에 있고 이제 이거를 역시 이것도 단원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불순물이 많지만 원소가 불순물 많지만 그 하나하나 입자들이 배열이 질소 배열을 갖고 있어요. 조직적인 구역입니다. 저건 이제 평행사변형 말은 뭐 꼴평행사변형 뭐 이런 정도로 치더라 하더라도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표면이 입자들이 상당히 굵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 만배. 만배에서는 좀더 윤곽이 뚜렷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네. 그렇군요. 자, 보면은 이제 입자들이 높낮이가 이제 정확하게 대꼬북꼬가 보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형태가 얼그러진 형태지만 역시 사각형과 직선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저 부분, 이건 녹아 멜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녹았다 하더라도 역시 직선과 격자무늬, 네, 밀도가 밑에까지 쫙 보이죠? 광만배입니다. 네, 안티모는 확실히 표가 나네요. 안티모는 정확하게 표가 나네요. 굉장히 무른 표현이고 밀도가 높고 크기가 큽니다.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광만배에서 이렇게 표가 조직이 정확하게 차이 나는 것은 텅스텐만큼이나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야, 빛과 미친 게 안에 있는 것까지 딱 보이죠? 세부적으로 저 입자들이 보이는데 저게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죠. 단원자가 아니라 광만배에서 역시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입자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저게 그냥 불순물이나 먼지 입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결정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틈 사이 보시죠. 저렇게 틈 사이는 갈라진 틈 사이는 저렇게 똑같은 입자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틈 사이에도 입자들이 아주 깨알같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원자와 그리고 다양한 소연자들, 제가 소연자라고 이름을 가명을 칠했죠. 단원자가 아니고 이 안티몬도 역시 하나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원조의 원자 배열이라면 규칙적인 배열인데 그게 아닌 걸로 봤을 때 그죠?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광학 드디어 2만배로 보겠습니다. 2만배에서 더 윤곽이 더 정확하죠? 자, 네. 입자들이 아주 소연자들이 보입니다. 원소를 이루는 구성은 단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 원소들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원자 안은 원자 핵과 전자와 또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뭐 커커 뭐 등등등 많겠지만 지금 이거는 원소에서 원자만 이루어진 게 하나의 원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했던 것은 나노를 볼수 있는 과학 현미경이 없던 시대에 정해놓은 거죠. 과학자들이요. 그걸 볼수 없었으니까요. 가상적인 값, 전자볼트 값이나 가상 값으로 가지고 봐왔던 거죠. 볼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노 단위로 볼수 있는 과학 현미경이 발명 특허를 받았죠. 업그레이드된 이 자체 발이 나노 광학 현미경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광학 2만배에서 3만배 최적화를 됐는데 일단 2만배에서 보면 미세한 조직 구조의 기본적인 입자들이 표가 나죠. 저 중에는 이제 생물체도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있는 틈 사이에 있는 거는 크레이기가 있는 입자인데 이 입자들은 단순히 불순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안티몬을 만들 때 정제하고 순수한 안티몬 물질을 만들 때 형성이 되는 입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직 구조 패턴이 안티모니 패턴은 이제 격자는 아니고 약 격자를 얼그러 이 극자를 얼그러뜨리면서 약간 깨어지면서 약간 힘을 준 압력을 준 힘을 준 그런 형태와 이렇게 소윤자들이 질소정연학 안에 이제 틈 사이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안티모니 입자들이죠. 원소를 이루는 입자들. 그러니까 안티모니 원자와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윤자.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불순물 아닌 자체를 구성하는 게 있다. 요거 보시면 이제 그 표가 나는 거죠. 요것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안티몬을 이루는 다양한 이제 이게 결층화돼 가지고 돼 있는 것을 표면에 이제 녹과 부식 그리고 다양한 요즘에 뭐 생물체도 있을 것이고 있지만 여기 이제 틈 사이에 있는 건 저거는 단순한 물질 단물질 단원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틈 사이에 있는 거 입자는 원자와 소윤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걸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안티몬의 모습을 지금 과학 2만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구조를 보니까 이제 패턴이 일직선하면 좀 커지죠. 밀도가 있고 이제 틈 사이에 있는 저거는 이제 네, 50나노 정도 크기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틈 사이에 있는 저거는 이제 DNA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석소의 박현철입니다. 새로운 원소, 신원소 주기율표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